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로마 성도들, 또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죠. 자, 그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열정과 복음 전도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한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자신들이 주목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두 가지 양상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참 기쁘게 여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자, 이 성도들의 간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복수로 돼 있죠. 너희, 한 사람, 너가 아니라 너희, 복수로 돼 있어요. 자, 이 너희의 간구,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인데, 기도 중에서도 필요를, 특별히 필요를 이제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간구는 이제 단수로 돼 있어요. 자,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여럿 복수예요. 그런데 기도는 복수로 돼 있지 않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사람들이 복수의 행위를 한다 해야지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데,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 복수의 사람인데 기도는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사도 바울이 문법을 몰라서 하나는 복수라고 하나는 단수로 한게 아니라, 자, 지금 여러 사람들이지만 사람의 수는 복수지만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풀려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기도해도 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걸 단수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교회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도 그 기도가 다한 가지 기도가 되겠죠. 네, 그런 뜻에서 여기 간구가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 표현을 여기 지금 단수인 간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고 또 자유로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개인의 기도도 이제 간구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공동체,
교회 함께하는 그 간구 속에 여러분 단어들은 다 다룰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제목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한다. 또 기도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낸다. 한 마음 또 같은 기도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고 그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도 뭐 문제는 없어요. 다 우리가 알아듣죠.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고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다른 여타의 본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표현한 게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사도 바울 마음 속에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네. 그 충만함을 이제 표현해서 성령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걸 우리가 이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표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옆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가 옆에서 이렇게 서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돕는 그리고 공급하길 준비가 되어 있는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님을 무슨 하인이나 시녀처럼 마음대로 부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돕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곤고히 심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런티,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은사와 능력과 기름부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꼭 물리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슈퍼내처럴, 초자연적인 힘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이 간구를 통하여 그 자신이 풀려날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여러분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그냥 기다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도들이 목회자의 지금 이 상황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떤 위기나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되고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와 장애와 아픔이 있을 때 또 성도들이 안고 있는 기도와 또 간구의 어떤 제목들이 있을 때 특별히 심각한 어떤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도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우 여러분 중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꼭 정말 직장을 얻으셔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오늘 새로운 직장을 가시게 됐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게 영적인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또 교회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장애와 부담과 부딪힘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더 가까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님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은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많은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또 문제와 씨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모든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복되고 거룩하고 은혜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일터 사업장을 주님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